혹시 냉장고 속에 나와서 몰래 먹으려고 뭐 꼽추는 거 뭐 기름진 거 없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이따 내가 설거지하면서 검사할 거예요. 여기 가서. 돼지고기 좀 있고. 돼지고기? 돼지고기 왜 있어요? 거기. 때로는 좀 먹어야지 그럼 뭐. 아유. 아니 이거 그런 대로 돼지고기 저기 개밥 갔더니 맛은 괜찮네. 어,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네. 아, 내는 참 송편 해야 된다. 송편요? 응. 뭐 명절 지내 송편 담그자는 하자는 거죠? 응. 해요?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지. 왜냐하면은 감기가 들어서 비실비실하면 이 송편을 어떻게 만드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. 에이,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 거는 다 해. 근데 보니까 쌩쌩하네 뭐. 아, 이게 전복 먹고 끝난 거예요? 아, 웃음꽃이 피네요. 처음부터. 뭐 무김치 담으려고 그랬어요? 아니, 은영이한테 보낼 거. 아, 깍두기 담으려고 그러지게? 어. 아유, 기집애한테. 할머니 표 그것도. 응. 파가 좋아요, 아주. 어? 파가 좋다고. 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어요. 예, 맞아요. 그 뭐 아무거나 갖다 해도 맛있는 줄 알아? 아빠가 파 다듬어서 김치 담아주는 거 알기나 할래나? 그 뭐 알고 모르는 걸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 몰라면 어떻고 알면 어때? 나도 나이가 드니까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. 걔가 뭐 무김치 해주면 할머니가 해준 걸로 딱 간주지 뭐 아빠가 거들었다 어쩌다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? 안 하겠죠? 그 소녀딸이 늘 그걸 좋아해요.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저걸 깍두기가 아니고 저걸 석박지라고 해요. 저보다 좀 더 커야 돼. 지난번에 저 엄마 가족에 또 해가지고 갔어요.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더래요. 그 깍두기를.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, 이제. 너무 아깝네요. 4kg가 준 게 맞아요? 장모님. 어? 4kg가 준 게 맞아요? 안 달아봤어, 실은. 그죠? 에이. 원래 몇 킬로예요? 몰라. 안 달아봐. 수영장에도 있어도 안 들어봐. 솔직하게 얘기해봐요. 아니, 솔직하게 해서 진짜 안 달아봐. 근데 4kg 줄였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? 내 입에서 나온 거지. 내 입에서 나온 거지. 점점 장모님이 그냥. 응? 아니야, 진짜야. 4kg쯤 줄었을 거라 그래, 사람들이. 사람들이? 그러니까 원래는 몇 킬로였어요? 몇 킬로는 왜 자꾸 물어봐? 아, 궁금한 건 주제가 사랑감은 얘는 분명히 드는데 그때 딱 들어보니까 사랑감은 무게가 더 되더라니까. 하나, 둘, 와! 와! 좋아, 잘 안으셨죠? 강화도 갔을 때는 몇 킬로였냐고요, 체중이. 몰라. 안 달아본다니까 그러네. 가장 마지막 체중을 달아봤을 때 무게가 몇 킬로였어요? 안 가르쳐줘. 에이, 안 가르쳐줘. 아니, 근데 뭐 빠졌는데 뭘 얘기를 안 해요. 안 가르쳐줘. 아니, 뭐 얘기해봐요. 안 가르쳐줘. 아니, 뭐 새로 뭐 저기 선 봐서 시집 갈 것도 아닌데 얘기 좀 해봐요. 뭐 어쩌고? 도대체가 80kg가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못 들 리가 없거든? 아유. 아유, 쳐야 되는데. 어이, 뭐가 아주 그냥 물이 많은 게 좋은데요? 어디 봐봐. 이렇게 다듬는 거 맞잖아요. 응, 됐어. 응. 그렇게 다듬으면 돼. 응. 뭐가 좋지? 뭐가 좋아요. 매운맛이 확 나는 게. 지난번에 오이 소백이 담을 때도 그랬는데 혹시 저는 주방일이... 오이 때도? 네, 주방일이 잘 어울리나 봐. 근데 딸 먹을 거라서 그런지 더 재밌네. 아이고, 딸 차는 깨하네. 네? 장모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고 딸 먹을 생각만 하나 봐. 아니, 그 지난번에 오이 소백이 다듬을 때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. 이제 은영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나지? 네, 아주 그냥 일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어, 속도도 빠르고 신나고. 벌써 다 했어. 아마 내가 먹는다고 해달려면 안 해줄걸? 아유, 안 하죠. 어떻게 알았어요? 꺼내지 뭐. 당연히 안 하지. 벌써 다 했잖아. 다섯 개 다 했다고? 네. 어디다 놔.
아니 딸 그렇게 키워서 시집 보내봐야 네. 그 기르는 재미고 가르치는 재미지. 아 그렇죠. 자식 키우는 게 뭐 키울 때 재미지고 뭐 가서 나한테 잘하라고 하나. 바라는 건 없지만 그렇게 지나치게.